이 길을 함께 매일 거닌다는 특별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곧게 뻗은 다리, 쫑긋한 귀를 가진 녀석은 영웅아, 새책 나오니까 좋지? 영웅이 천천히 가자. 바로 당나귀.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말도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는 어쩌다 당나귀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영산강 최상류, 대나무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 포근한 날씨에 벌써 남녘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늘 반가운 게 봄이지만 올봄을 유난히 기다려왔다는 한 남자. 올봄 경사를 앞두고 있는 특별한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 중만 씨의 가족인데요. 어쩌다 보니 키우게 된 순하디 순한 양 한 마리와 사이 좋은 당나귀 두 마리, 물론 이름도 있습니다. 얘는 당양옥이고요. 쟤는 당가인인데 상당히 부부가 좋습니다. 분석이. 그런데 이름이 어찌 좀 낯익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당가인하고 당영웅이하고.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저도 그렇게 부른답니다. 당대 최고 남녀 트로트 스타의 이름을 가진 녀석들. 가인이는 8살이고 영웅이는 5살이에요. 3살도 많죠. 연상을 데리고 산답니다. 영웅이와 가인이는 알아주는 인꼬 부부. 그런데 어쩌다 당나귀를 자식으로 두셨어요? 어느 지인이 강원도에서 한 마리 사줬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시끄럽게 울었었고 그래서 짝을 맞춰주느라고 가인을 데려왔습니다. 아내 사랑 각별하다는 남편 영웅이. 만난 거 먹으러 가자. 옳지. 가인아 가자. 옳지. 몸이 무거워갖고 똥실똥실하니 그런데 제대로 못 걷구만. 영웅이 나는 집 보고 있어. 자, 가자, 가인아. 중만 씨가 가인이만 데리고 외출에 나서는데요. 그러자 남편 영웅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그러더니 귀엽고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영웅아, 너 집에서 가만히 얌전히 있어. 가인이 저 맛있는 거 좀 먹여갖고 올게. 녀석 그렇게 애가 탈까요? 영웅이가 지 와이프 데리고 간다고 저러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죽네요. 우는 거예요? 그러죠. 울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표정 변화 하나 없는 아내 가인이. 그런 무심한 아내를 향해 남편 영웅이만 애가 탑니다. 그렇게 애달픈 영웅이를 뒤로 하고 중만 씨가 향한 곳. 야, 네가 좋아하는 대나무 뜯어 먹어라. 야, 맛있게. 사실 중만 씨가 가인이만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리 와, 여기 여기. 엄청 왔다. 아이고미, 가인이 좋겠네. 가인이는 현재 임신 중. 새싹을 먹음으로써 아마 순산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출산을 앞둔 가인이에게 싱그러운 봄을 맛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중만 씨 새싹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어머니! 저 가인이 중에 배추하고 당근 있으면 좀 주세요. 인근 어머니 댁까지 찾아왔습니다. 배추는 없어요. 여기서도 온통 가인이 챙기기에만 여념없는 중만 씨. 옳지.
힘들게 김기장 물을 물고 왔네. 에이, 어머니. 그래도 이제 가인이가 곧 새끼 나면 이제 저 식구가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못 말리는 아들의 당나귀 사랑. 사과, 배, 과일도 있어요, 어머니? 없어요. 나무 것도 없는데 어디 갔어, 과일이. 처음엔 당나귀를 키우겠다는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처음에 당나귀 두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어떻게 키울까 하고. 하지만 어느새 노모까지 홀딱 반하게 만든 녀석들. 새끼가 곧 나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거겠죠? 가이나 가자! 배불리 먹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시간. 남편 영웅이가 애타게 기다리는 축사로 갑니다. 영웅아! 네 같이 왔다. 가인이를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하는 녀석. 아. 그렇게 좋을까요? 얼굴을 맞대고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누가 보면 꽤 오래 못 만난 줄 알겠어요. 그래 나갔다 오면 이렇게 영웅이가 관계? 예, 항상 이렇게 관계예요. 저쪽으로 뛰어서 넘어온 적도 있어요. 네, 좋았어요. 아내 가인이 뒤만 졸졸졸 옆에 붙어 떨어질 줄 모르네요. 그 시간 축사 청소가 한창인 아빠 중만 씨. 먹는 게 많다 보니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일이랍니다. 그래서 녀석들 배설물을 모아 1년 농사에 귀한 자양분으로 사용하죠. 아따, 가인이하고 영웅이가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버렸네요, 어머니. 사료를 안 먹이고, 안 먹이고. 풀로만. 여기다 뿌리지, 여기다요. 섬유질이 많아 천연 비료로 제격이라네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주 지렁이가 그냥 구물구물하네요. 떨어지는 게. 당나귀를 키운 후 노모가 특히 신경 쓴다는 당근. 죄다 녀석들 먹일 거랍니다. 당근 또 가인 주려고 뽑고 계셔? 응. 아이고, 참말로. 어머니가 여기 가인이라고 영웅이 주려고 매년 심어요. 혹여 배라도 고를까? 어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녀석들에게 줄 당근을 챙겨오셨습니다. 이리와 영웅이 한번 먹어봐라. 옳지, 잘 먹네. 그 정성과 마음 아는 걸까요? 참 맛있게도 먹는 녀석들. 가인이 덕에 영웅이도 호강하네요. 늘 챙겨줘야 되죠. 새끼 이쁘게 나라고. 그런데 어째 어머니는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 숙사는 다가왔는지 물건 당근도 잘 먹고 소박하다. 나 사온다. 우리 어머니가 가인이를 엄청 생각을 많이 해주시네. 가자 영웅아. 결국 중만 씨가 가인이 먹일 호박을 사러 가려는데요. 영웅이가 또 말썽입니다. 왔다. 왜 안 가? 3시 때문에 가자는 건데 왜 안 가냐? 얼른 와. 옳지. 너 운동도 하고, 어? 만난 저 호박 사러 가자. 얼른 와라. 홀로 있을 아내 생각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버티는 영웅이를 달래기 위해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당근을 먹고 나서야 겨우 움직이는 영웅이. 장까지 영웅이가 중만 씨를 안내합니다.
타고 다니면은 말도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당나귀를 타기 시작했다는 중만 씨. 이제는 녀석들 운동을 위해 당나귀를 탑니다. 달려라! 멀지 않은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하죠. 얼마를 달렸을까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잠깐 주차 좀 하자. 능어막 있어요? 능어막 없어요. 그러면 과일하고 네. 사과하고 한 네. 4만 원어치만 주세요. 4만 원어치나? 네. 많이 주세요. 우리 가인이 줄 거니까. 거기 누구예요? 저기 있는 애가 예. 탕영욱이고 예. 또 제 부인이 이제 순산을 하는데 제 부인이 당가인이에요. 아, 당나귀가 가인이에요? 예. 아 그래요? 네 저거 시장인 심 어디 가나요? 가인을 위해 넉넉히 챙겨주십니다. 먹당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서비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비스 우리, 가인이 서비스 예. 가인이 서비스. 예. 무릎 잘하고 무릎 크라고. 제법 의젓하게 기다리는 영웅이. 가자. 다시 아내 가인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녀석 발걸음이 빠른 건 기분 탓이겠죠? 녀석들 먹일 거라면 아까울 게 없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과일과 채소 아낌없이 먹기 좋게 썰어주시는 어머니. 야, 옳지. 특별한 간식 왔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달라고 난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온 과일과 채소가 모두 동이 났습니다. 옳지.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건 이제 출산도 좀 순조롭게 낳고 또 뭐 여자가 나올란지 남자가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좀 건강하니 뱃속에 있는 새끼도 좀 무럭무럭 잘 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과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나 예쁜 딸하나 자라네. 어머니 왜 딸이에요? 아들 아니고. 아들 말고 딸라. 어머니가 바라는 좋은 소식 들려오겠죠? 그날 오후 마당에 의자와 철제 도구 잔뜩 펼쳐놓고 용접 기구까지 꺼내든 중만 씨 뭘 만드시려는 모양인데요. 이게 다 뭔가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이걸 나귀 걸어가지고 어머니 효도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마실도 다니고 또 산책도 다니고 그러게. 마차를 만들 거랍니다. 의자는 동생이 쓰던 거 갖다 버려놨길래 이제 주소다가 재활용한 겁니다. 이거는. 의자에 바퀴 달아 만든 세상 단 하나뿐인 어머니를 위한 마차라는데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편안히 한번 앉아보세요. 자.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예, 이렇게 다리 여기다 올리세요. 엄마 다리가 그렇게 편하게 앉아 보시는 거 어떠세요? 편안하네요. 영호아 효도 한번 하자. 아이고 착하다. 영웅이가 끄는 마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나선 봄나들이 오랜만에 콧바람 쐬니 어머니도 좋으신가 봅니다. 엄마 뭐가 좋아요? 산악탕이 좋죠. 바람도 쐬고 엄마. 바람도 쐬고. 제일 고마운 건 영웅이죠.
용아, 사준 거 고맙다. 예? 어머니 태우고 한 게 효도도 하고 너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좋지. 그럼요. 좋고 말고요. 말은 못해도 이젠 눈빛만 봐도 마음 통하는 사이인걸요. 우리 아들 덕분에 마차도 타보고 좋네. 얼마나 좋으신데? 많이 좋아요. 하늘 먹고 땅 먹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인이 영웅이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행복하기만 살기만 남았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 바람 꼭 이루어지길요.